20여 년간 장제스의 국민당에게 쫓기며 싸워온 마오쩌둥은 근거지를 포위당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죠. 하지만 불굴의 마오쩌둥은 국민당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 1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km씩 행군하여 12,500km에 이르는 대장정을 강행해 10만 명 중 8천여 명만이 살아 예난에 도착, 공산당의 새 근거지를 구축하죠. 이는 신화처럼 여겨져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공산당에 참여케하는 대역전극의 시발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공산당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공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현대 중국의 기틀을 만든 마오쩌둥. 그러나 그는 인민을 위한다면서 자신의 이념을 위해,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을 도구로 사용했죠.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통해 수천만 인민의 목숨을 희생시켰고, 찬란했던 4천년의 중화 문명을 개박살내며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몰락 위기까지 멱살잡고 끌고 가 하루에 한 끼 먹기도 버거운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문제적 남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안문 광장 초상화의 주인공, 위안화의 주인공,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마오쩌둥은 중일전쟁에서 일본과 싸우기보단 사보타주를 일삼으며 전력을 아끼고 공산당의 결집을 위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매국 행위일 수도 있는 마오쩌둥만의 게릴라 전술은 전술사를 다시 썼다 할 정도로 탁월해 한국군도 높게 평가한 바 있으며 베트남전에서 최명신 장군도 참고했다고 하죠. 인민정부 이윽 빨리 중일전쟁 이후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마오쩌둥이 간절하게 원했던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합니다. 6.25 전쟁에서는 30만 병력을 투입하여 남북통일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며 국민당군을 비롯한 반공산세력을 전선에 투입하여 대거 소모시켰고,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물자와 군수지원 그리고 군사기술을 얻어내어 초기 정권 기반을 다졌죠. 마오쩌둥은 유능한 인재를 휘하에 두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집권 후에는 막상 인재를 제대로 써먹지 못했고 조급증과 더불어 독재자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물가 안정과 화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꽤 괜찮은 경제적 성과를 보였으나 대약진 운동과 저세는 나쁜 새 드립으로 엄한 참새를 인민의 적 1호로 만들며 2억 마리의 참새를 홀로코스트하자 메뚜기 떼가 창궐해 곡식을 최다에 치워 인류 최악의 대기근에 기반을 마련했죠. 사태 수습을 위해 급하게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참새 수입 작전을 펼쳤지만 소용없었고,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면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1차 대전 사망자의 버금가는 3천만 명의 아사자를 만들며 인민의 생지옥 1차전을 시전했죠. 말은 대약진 운동이었지만 후진기어를 박아버린 셈이죠. 대약진 운동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마오쩌둥은 이선으로 물러났으나 권력에 대한 노욕은 사라지지 않았고 재등판을 노리죠. 게릴라 전술의 신 마오쩌둥의 선동에 의해 학생과 청년들로 천만 명의 홍위병이 결성되고, 그들의 손에는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게 하는 마오쩌둥의 어록인 빨간 책을 쥐어주어 집단 체면 상태로 이끌어 자신의 정적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광기의 서막,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10년간 20세기판 분서 갱유가 자행됩니다. 어린 홍위병들은 자신들을 가리킨 선생과 교수, 과학자, 지식인, 예술가, 마오쩌둥의 비판적인 정치인, 부모, 형제를 광장으로 끌어내고 인민재판을 열고 망신주기 구타,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렸고 웃고 박수치며 야유를 보냈죠.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에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대후진 운동 이후 또다시 생지옥 시즌2가 열린 것이죠. 덩샤오핑은 시골 트랙터 공장으로 끌려가 3년간 트랙터 부속품 나사를 깎아야 했고, 그의 장남은 홍위병에 쫓기다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류사오치는 홍위병들에 의해 붉은 책으로 머리를 맞으며 자아 비판을 강요당했고, 아내와 함께 참혹하게 구타당하고 제트기 자세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홍위병의 습격으로 폭행, 폭언을 당하여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거기에 폐렴까지 겹쳤으나 어떤 의사도 그를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합니다. 공자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흉상을 박살내고 유교 서적이 불태워졌습니다. 명청대 황제의 무덤도 죄다 박살내버렸죠. 티벳에서만 6천여 개의 사찰이 파괴되었고 위구르 무슬림들도 무참히 학살됐습니다. 지식인들을 집단 수용소와 농촌으로 쫓아내 노동자와 농부로 만들었고 이 시기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한 세대로 현재 50대, 60대가 되었죠. 진시황은 460만 명의 유학자를 생매장시켰지만 마오쩌둥은 4만 6천여 명의 지식인을 생매장시킨 셈이죠. 이렇게 마오쩌둥은 무지의 중국 기틀을 탄탄히 다집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4천년 찬란했던 중국 전통 역사와 문화를 리셋시켜버리면서 2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년의 집단적 광기는 마오쩌둥이 죽고서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정말 막을 내린 걸까요? 만약 마오주석이 대약진 운동 이전에 사망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중국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았을 것이다. 그가 문화대혁명 이전에 사망했어도 공이 조금 퇴색될지언정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1976년에 서거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1970년 당시 16살이었던 어느 홍위병의 고백입니다. 1970년 문화대혁명 시기 어머니는 지도자를 개인 숭배해서는 안 된다. 마오주석이 잘못하고 있다며 내게 훈계했다. 나는 그 순간 내 앞에 여인이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인민의 적이라고 느꼈다. 나는 어머니를 군당국에 고발했고 어머니는 곧바로 체포되어 2개월 뒤 총살됐다. 그때 난 어머니를 고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사실 알고 있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비로소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다.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도망갈 곳이 없다.